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불을 켜고 싶다.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집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대단한 녀석을 준비해봤습니다. 형! 맨날 특집이래! 맨날 대단하대! 맨날 스페셜하대! 오늘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녀석 조금 큽니다. 1대 12 스케일 배트맨 텀블러 되겠습니다! 소프 스튜디오의 텀블러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디럭스 팩 되겠습니다. 열어서 안쪽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원래는 이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게 맞나? 6인치 피규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디럭스 팩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안에 6인치 피규어가 자그마치 하나, 둘, 셋, 네 마리나 더 들었습니다. 정가는 69만 9천 원 정도, 70만 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시용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믹이 있는 RC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의 텀블러보다도 비싸니까요. 뜻하지 않은 조커가 하나 들었고 뱅크로버 조커로 보이고요. 투페이스가 또 하나 들었고 라스 얼굴이랑 브루스 웨인이 들었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훈아. 형님, 소프 스튜디오 텀블러 지금 지금 깠는데 이 안에 피규어가 지금 네 마리가 더 들었어요. 당연하지, 그거 내가 더 준 거야. 배트맨만 한 마리 들리는 거야. 이거 세 개는 연예인으로 사은품 주신 거예요? 배트맨 있으면 심심하니까 조커도 있고 기울하면 꿈이라고 내가 줄 거야 그냥. 와, 형님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뭘 감동이야. 구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연예인 사은품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런 거 다 그냥 감사해서 챙겨주는 거지 뭐. 알겠어요, 형님. 고마워요. 제가 또 단골로 거래하는 친한 형님께서 배트맨만 하나 있으면 서운하니까 깜짝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런 거 선물이야. 아니, 공짜로 이런 거 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이런 선물에 기분 좋은 웃음이 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디럭스 버전이라고 써있지만 일반 버전은 판매하지 않고 디럭스 버전만 있다고 합니다. 코믹콘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예약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크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베이스 느낌이고 요 녀석이 12분의 1 스케일의 텀블러 되겠습니다. 요 박스가 지금 중요한 알맹이가 들었는데 단순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촬영도 된다고 나오고 블루투스 기능에 배트 시그널도 나오고 진짜 나와? 스포일러도 열었다 닫혔다 하고 콕핏도 지금 말도 안 돼, 이게 된다고. 일단은 빨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뭔가 배트맨 시리즈답게 종이 박스도 까만색이네요. 이게 스티커인가 보다. 칼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요게 벗겨지는, 아니구나. 그냥 살짝 입체감만 요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거 멋있다. 열어보면 설계 도면 같은 것들 다 하나하나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집어치우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에요. 살짝 아담스 사이즈가 좀 되는데 보통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하스브로 애들이나 SHF 피규어 6인치 피규어가 딱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단단하다. 왜냐하면 이게 RC카기 때문에 이런 바퀴 자체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6분의 1 스케일의 핫토이 피규어는 모형이고 관상용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 배부분이 처지는 부분들도 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녀석은 RC카기 때문에 꽉 찬 느낌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라이트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나름 레고 경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RC카라고 해서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내실 있어 보이면서도 디테일들은 최대한 살렸다. 옆에 스포일러 움직이기도 하죠. 위에 스포일러들도 다 움직이고요. 바퀴들 정말 단단한 느낌, 묵직한 느낌 확실히 듭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들도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뭔가요? 배터리 충전 단자인가 봐요. 그럼 이건 배터리인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여기 꽂고 이거를 본체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조종기는 어디 있어? 조종기가 여기 들었나? 설마 앱으로 하는 건가? 이거 어플리케이션 깔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온, 오프 모드가 있고 리셋 버튼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꽂아지고 살짝살짝 잘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야, 들어가야지.
일단은 안 맞아요. 일단은 안 맞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손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불을 받은 지가 조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꽂아주면. 충전부터 얼른 빨리 시켜보고요. 충전을 조금 해놓는 동안에 베이스를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살살 나오세요. 오, 일단 배경 찍고. 이게 뭐야,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조립을 해야 되는 느낌이네요. 베이스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겠죠? 아, 이 베이스에 보시면 아까 충전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에다가 충전을 할 수 있게 선이 연장되어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큰 동전 같은 게 있고. 아, 맨홀 뚜껑이네요. 고담 시티 맨홀 뚜껑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전 안 할 때는 여기다 딱 꽂는 거지. 이거는 LED로 보입니다. 한 쌍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꽂는 거 아닐까요? 배트맨 로고가 하나 크게 있는데 샴페인 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떼주면 이제 건전지가 제대로 발동이 되겠죠? 오, 설명서 없어? 아, 안 봐도 많은 거 조립을 또 해놨지만 그래도 설명서 봐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맞을까? 왜 안 맞지? 이게 맞아야 정상인데요? 이게 뭔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여기도 잘 꽂으셔야 되는 게 여기 한쪽에는 이렇게 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느낌입니다. 무턱대고 꽂다 보면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아, 여기도 보면 LED가 여기 4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꽂아도 되는 부분들. 여기도 뭐 LED 꽂는 거. 아, 정답입니다. 아래쪽에도 LED가 연결이 돼서 이 밑판이랑 함께 이렇게 아래쪽이랑 살짝 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조금 의심은 가지만 뒤집어서 LED가 있는 쪽은 좀 잘 꽂아줘야 됩니다. 우지직 소리가 났지만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고 요 녀석은 이렇게 꽂거나 해서 비스듬하게 요런 느낌 줍니다. 무수히 많은 요런 조명 전구들이 있는데 이 전구들은 하나씩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됐습니다. 꽉 꽂아야 되는 느낌이고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번 꽂으면 다시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꽂아지고요. 오, 아. 배경지만 뒤에다 넣으면 베이스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특유의 우리 다크나이트 배경지 보이시죠? 멀리서 봤을 때는 박쥐 같지만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빌딩이 쫙 높이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따져 있어요. 배경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베이스 멋있어요. 베이스까지는 완성을 했고 충전이 된 대로 바로 RC카 텀블러까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충전은 완료했는데 설명서를 보고 살짝은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녀석입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조종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기믹들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전원을 ON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껐다, 켰다. 한쪽만 라이트가 들어오고 왼쪽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어? 고장난 거 아닌가 싶은데 절대 고장난 게 아니고 이때 핸드폰과 연동을 해야 됩니다. 텀블러 머시킹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얘랑 연결을 해주면 이때부터 블루투스를 깜빡이면서 잡기 시작을 하죠.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구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이 보이시죠?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당연히 전진, 후진, 방향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부스터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와이크 올리면 그닥 쓸데없는 문 열리는 거, 어택 모드, 라이트 모드, 스포일러, 사진 찍히고 비디오도 찍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모드 껐다 켰다 해볼까요? 꺼지고 켜지고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은 도어를 열어보면요. 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쪽은 진짜 여러분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핫토이보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얘도 다 움직여집니다. 닫으면 오, 너무 멋있어요. 스포일러도 움직여요. 스포일러 한번 움직여볼게요. 오, 위에 4개, 양쪽 옆으로 사이드로 2개가 움직여집니다. 문까지 한 번 더 열어주면
아, 너무 멋있습니다. 배트맨을 넣은 채로 주행까지 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피규어 자체는 6인치이기 때문에 SHF나 하스브로 제품들과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고 얼굴 조형 자체는 조금 아쉬워요. 관절의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 이렇게 뭐 발차기도 될 정도의 허! 전갈차기까지 될 정도의 큰 망토가 하나가 더 들었고 손루주가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파츠도 무려 아홉 개나 들었고요. 총 하나 들었고 배트맨 비긴즈 쿼터 스케일 요거 리뷰했던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띠와 함께 복면 쓴 크리스찬 베일의 얼굴까지 되어 있고 사실 얼굴 조형은 소프 스튜디오가 아직까지는 크게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다른가요? 표정이 다르네요. 또 헤드는 또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헤드가 네 개나 있어요.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복면 헤드까지 해서 총 4개가 들어있고 전시 용도라기보다는 가지고 놀 수 있는 텀블러의 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 특혜로 받았던 조커나 투페이스 라스 알골과 크리스찬 베일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을 한번 태워볼게요. 와, 저 안쪽에 진짜 디테일이 진짜 핫토이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내가 이런 소리 내는지 이거 직접 만져보고 아실 거예요. 이 소리가 잔뜩 철철로 나간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텀블러 해치 자체가 자동 오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건드려줬을 때 쉽게 고장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하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주고 주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을 한번 치우고 요 녀석을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요 정도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전진을 누르면 앞으로 가게 되겠고요. 후진을 누르면 뒤로 오게 되겠죠. 좌회전, 우회전 다 되고요. 쉽습니다. 요거 그냥 움직이시기만 하면 바로바로 후진도 자유롭게 되고요. 어택 모드에서 Z 이걸 눌러주면 지금 보이시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훨씬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파란불이 나오더라고요. 자, 파란불로 마지막에 바뀌면 이제 거의 끝났다. 기울기랑 좌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저기 앞에 지금 스파이더맨이 있다! 더 가까이 보고 싶다! 확대를 눌러주면 확대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나이트 비전 눌러주면 밤에도 볼 수 있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믹들이 굉장히 많은 아시 텀블러네요. 자, 이렇게 정말 잘 달리는 이 녀석 마지막 전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스와 함께 전시합니다. 베이스가 또 짱이에요.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베이스는 뒤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 버튼을 켰다 껐다 하면서 불을 켤 수 있는데 고담 시티에 맨홀 뚜껑이 있고 이 맨홀 뚜껑을 열어주면 안쪽에 잭이 보이는데요. 이 잭은 텀블러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같이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거고요. 아, 살짝 사선으로 했을 때 이 조명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배트랑 이 녀석을 불을 꺼지게 하고 켜지게 하는 겁니다. 안쪽에 빨간색 불이 살짝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건전지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움직여주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여주면 켜지고요. 센서로 네, 꺼짐과 켜짐을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아주 멋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살짝 해주면 불이 꺼지고요. 자, 여기서 불을 켜고 싶다.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집니다. 우와.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묵직하면서 기능도 많고 멋있는 소프 스튜디오의 RC 텀블러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6인치짜리들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